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최대 8cm, 강원 산지에는 50cm 이상 더 내릴 전망입니다. 눈은 오전까지 내린 뒤 점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흘째입니다. 전공의 10명 중 6명이 병원을 떠나며 환자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단 행동 주도 시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강경 대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차 경선에서 현역 의원 14명 중 5명이 공천 탈락했습니다. 특히 호남에서는 현역 4명 모두가 고배를 마셨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의원 평가 하위 10% 통보를 둘러싸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네스 대표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됐습니다. 뉴욕 증시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혼조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0.32% 떨어지면서 4일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장 마감 이후 엔비디아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